최근 중국 리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이 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. 지난 10일 한국으로 들어온 김연경은 12일 밤 개인 SNS에 또 다른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다. 함께해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에는 상하이에서 함께 뛴 중국 선수들, 조던 라슨, 미국을 비롯해 터키에서 전에 한솥밥을 먹었던 다야나 보스코비치, 세르비아와 웃고 있는 모습이다. 해당 게시물을 본 동료들도 댓글을 달며 화답하기도 했다. 앞서 김연경은 지난해 10월 중국 리그 소화를 위해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11월 25일 개막해 지난 5일 막을 내렸다. 김연경이 속한 상하이는 2000-2001 시즌 이후 첫 우승을 노렸지만 준결승전에서 장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. 이후 상하이는 3-4위전에서 랴오닝을 물리치고 3위를 기록했다. 한편 김연경은 지난 10일 한국으로 들어와 자가 격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. 앞으로의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은 쉴 것으로 보인다. 김연경의 매니지먼트사 라이언넷도 현재 별도의 일정은 없다. 자가 격리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다음 행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.